화려한 도시의 반풍경은 사라지고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 남아있는 부산의 한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옛날에 여기 최고 나간데 왜? 그 막 바글바글 했는데. 여기는 없어. 사람 저기 없어. 전부 집이랬거든. 집 한 채에 막 세 가구 네 가구서 사는 집도 있었고 사람 억수로 많았는데 이사 싹 가고 없잖아요.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는 적막한 분위기가 감도는 이곳에 수상한 모임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는데요. 골목길을 따라가 보니 어둠 속에서 불빛이 보입니다. 인적 없는 골목길에 이들은 왜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떠세요? 예. 저희 KBS 예. 제보자들에서 나왔어요. 예, 들어오세요. 네. 들어와요. 앉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이 마을에 사람이 왜 이렇게 없어요? 재개발 한다고 처음 다 뜯어보나 하니까 없어. 완전 없어요. 처음에 갈 때는 울고 이랬다. 그 삶하고는 서로 끊었고 울고 이랬다. 맞아, 그래. 엄마들은 근데 여기 왜 계신 거예요? 본토백이 집 지킨다고 동네. 모두 떠나가는 이곳을 지키고 있다는 할머니들. 이들에겐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현재 부산 거제 사동은 재개발 사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정자 할머니는 근처에 있는 골목시장에서 옷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동생이 옷장사를 하니까네 내가 옷 갖다 줄게 이제 한번 해봐라 이래가지고 이제 했는기 재개발이가 안 들어갈 때는 할매들이 많이 오가 5,000원짜리 3,000원짜리 많이 사입고 갔는데 뭐 새로운 집 짓는다 그러면 이 사람 전부 다 갖고가 없어요 그래.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면서 자연스레 손님도 줄어든 옷가게. 그럼에도 정자 할머니는 매일 출근해 손님 맞이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준비하는 게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상 체리야지. 아, 안쪽까지는 멀었네. 아, 이게 여기 상이에요? 야. 뭘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엄마? 이거요. 영감님도 자고 오고 친구도 자고 오고 엄마. 옷 정리보다 이걸 먼저 하시네? 옷 정리면 뭐 사러 옷도 안 하는데 뭐 옷 옷도 안 사러 와요. 살 사람도 없고 이사다 가보고 없어요. 손님도 없다면서 정자 할머니는 상까지 차려놓고 누구를 기다리는 걸까요? 어떠서? 어서? 오전 11시가 다가오자 할머니들이 하나 둘 모이기 시작합니다. 길다방이라 간다 우리가. 내가 짓다고 길다방이라고. 아, 왜 길다방이에요? 여기서 커피 모인다. 길에 가면 모이면 커피 먹고 간다 이가. 커피에 오는 사람 다 죽여요. 목소리세요. 옷가게에 모인 할머니들은 모두 이 동네에서 살고 있는 이웃 사촌이라는데요. 정자 할머니의 옷가게는 이 동네의 사랑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참새가 방앗간을 지나치는 법이 없듯이 정자 할머니의 옷가게도 절대 지나치는 법이 없습니다. 이것도 문 닫으면 꽃무실 내보면 허전해. 문 탁 닫게보면 허전하다. 그런데 내보다도 자대 사람이 더 성이마 문 닫지 말래 놀아도 거기서 놀아래. 여기 있어야 사람 구경을 한다. 이시야 문 열리야 있어. 사람 구경하지. 사람이여 누가 짜더라 밀마 있는 사람 어딨노? 한식이라도 입혀야 되니까. 아니.